안녕하세요, 코이티비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저희 코이티비가 드디어 구독자 40만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축하해. 공원에서 뜯어왔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옆집 형 Q&A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지. 하는 일은 엄청 많아요. 뭐 무역도 하고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장사를 나중에 할 것도 알아보고 있고 또 한국에서 뭔가 사다가 거꾸로 이쪽으로 무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엄청 유명한 유튜버고. 와우. 베트남에 살 계획은 없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 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돼?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 살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뭐 코이도 알았고 스카이도 알아가지고 갑자기 베트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니? 전혀 사귀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가 제 선생님이에요. 베트남어 선생님. 좀 깊은 사이죠. 이은세 씨랑 저랑은 같이 좀 나이가 많다? 이 정도 사이입니다. 여친. 여자친구, girlfriend 없습니다. 아직 많이 없습니다라고 해야죠. 아직? 아직 많이 없습니다. 아, 몇만? 몇몇? 몇몇 있습니다. 아, 베트남어요. 베트남어는 몇 개월 배웠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몇 마디만 하는데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취하면 엄청 잘하던데요? 취하면? 막 나오는데요? 기억이 안 나. 베트남어만 해 취하면. 그래? 아, 요즘 영어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 이걸 물어본다고? 아, 햄버거는 아니 대답해? 햄버거는 수제버거 4개까지 먹어봤어요. 빤미? 어? 빤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 한 개 반? 좋다. 턱수염? 응. 불편한가? 턱수염이? 아니 궁금하니까 턱수염 없는 모습도. 안 민 지 한 15년, 20년 되는데 갑자기 밀어달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도전! 도전? 아, 뭐 나중에 조금 더 살 빠지면 아, 좋아요. 밀어볼 생각도 뭐 턱수염 정도만 콧수염까지 밀면 좀 이상하잖아. 나 사람이 되게 선해 보이거든, 다 밀면. 지금도 충분히 선해 보여요? 아니, 조금 더라 그랬잖아. 네, 조금 더, 오케이. 일단 언어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 베트남에 7개월 정도 살았는데 돈을 안 벌고 있어서 불편하고 그 진짜 불편하다. 그게 불편하지. 밥 혼자 먹는 거 좀 불편하고 없지. 불만? 없지. 왜 생각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먼저 얘기를 할까 좀 고민. 사실은 뭐 거의 없고 매번 제가 같이 촬영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존에는 뭐 유튜브 그냥 코이하고 스카이하고 친하니까 같이 가서 찍는 거지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면은 가볼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지 그런 거. 우리도 오빠랑 같이 가서 좋았어.
좋았다. 이런 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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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은 아니고 옆동에 삽니다. 옆동에 산다고. 아, 결혼은 못 해봤습니다. 아직 많이 안 해봤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좀 안 했다고 그랬는데 못한 것 같아. 솔직하네. 아, 몇 킬로? 그런 거는 거의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이걸 물어본다고? 제일 마지막에 쟀을 때 112kg? 112kg. 오빠는 키가 크니까. 고맙다. 좋았어? 트리트먼트? 수염 트리트먼트? 그런 게 있나?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됐니? 좋았다. 취미활동? 햄버거 먹기? 아, 취미활동은 전 따로 없어요. 특히 베트남 넘어와서는 더 뭐 좋아하는 것들도 못하고 없는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 사귀기? 뭐 이 정도? 독서 좋아한다고 해. 독서? 독서. 독서? 음악 듣기? 아, 신선한 드립? 별로 신선한 거는 없었는데 많이들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선한 건 없었고 나이 들어서 나오나? 아, 오빠 집에 그거 있잖아. 뭐? 드립 세탁기. 그래서 매일매일 아, 많이 늘었다 진짜. 하늘이 많이 늘었어. 일취월장하고 있어. 좋았다? 하산해 이제. 야. 나이? 나이는 75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44. 여기 나이로 42. 여기 나이로 42. 큰 거를 빨리 자르려고 그래. 노래 못해요. 노래 아, 듣는 것만 좋아. 노래 진짜 잘해요. 목소리 되게 좋아요. 하늘이가 취했었습니다. 그날. 네. 몰라요? 취했을 때 들었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아니야. 노래 못해요. 아, 나도 그런 거를 남기신 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아이디가 남성분. 아.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몸무게, 그 체중계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모르나? 한, 뭐, 평범했어요, 저는. 한 3.6kg, 4kg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평범했어요? 한 10kg 뭐 이렇게 빠졌는데. 아니요, 몰라. 그때 당시에는 한 4kg도 우량화였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뭐 보통 다 4kg 넘지 않나? 네, 치킨집, 한국 치킨집이 3개 있어요. 저희 사는데 배달 다 됩니다.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저는 솔직히 뭐 이문세, 소지섭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닭살스럽고 이렇진 않아요. 엄청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근데 눈썹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눈 말고 내가 그랬잖아요. 눈썹 때문에, 눈하고 눈썹 때문에. 두 분 다 이렇게 아마 눈썹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싹 이렇게 팔자가 될 거야. 한문 팔자다? 이렇게 팔자 되면 이상하잖아. 잠깐 생각했어. 오늘 그 코이TV 40만 구독자 40만 기념으로 왜 제 Q&A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도 코이TV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덩달아 저도 조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